미스트를 흡수시켜주고 선크림을 얇게 얇게 펴발라서 다 흡수를 시켜줘야 겉돌지도 않고 모공이 막히지도 않고 외출할 때 없어서는 안 돼. 저의 필살기 짠! 바로 이 톤업 크림인데요. 가볍게 산책할 때 또는 운동하러 갈 때 메이크업하기엔 좀 귀찮고 그렇다고 그냥 나가자니 조금 민망할 수도 있고 뭐 이럴 때 자주 쓰는 크림인데요. 넓게 이렇게 펴발라주세요. 피부에도 볼에도 여러분들 살살 하얘져라. 주문을 외우면서 하얘져라. 혈색만 돌게. 빠질 수 없죠, 립스틱은. 후보 촬영장에서 봐요. 네, 저는 이제 메이크업을 다 지우고 세안을 마쳤습니다. 요새 여름이고 그렇다 보니까 모공 속에 노폐물이 아직도 끼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최대한 자극이 없는 천연 성분이 들어간 그런 스크럽제를 사용을 하는데요. 짠! 이거예요. 쌀겨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훨씬 더 자극이 덜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품을 자주 쓰거든요. 살살 발라줄 거예요. 유전 부위에는 도반. 꼼꼼하게. 피부 온도에 따라서 조금 녹아요. 마사지 할 때 확실히 자극이 더 녹아요. 천연 쌀가루 입자하다 보니까 모공 깊숙한 부분까지 구석구석 관리를 해줄 수 있어요. 2분 정도? 이렇게 있을 거예요. 1, 2분 정도 있다가 그러고 나서 살살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. 엄청 하얘졌어요. 저거 조명도 똑같고 뭐 따로 안 했어요. 진짜 엄청 하얘졌어요. 예뻐져라 패션엔.